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의 시간을 들어서 우리 주보에 조그만 카드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잠깐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월은 가족의 달 가족 구월을 위해서 가족을 초대하겠습니다 했고, 다음 주에는 가족 초청의 날도 했는데, 그를 위해서 함께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대신자 카드 이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교회 한 번이라도 데리고 오고 싶고, 또 예수의 이름을 한번 듣게 해주고 싶은 분이 기억나면 지금 이 시간 잠깐 이름을 쓰고 그분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고 썼으면 좋겠어요. 볼펜 없는 우리 예배분들을 오갈 때 한번 받아주시고 한번 지금 잠깐 시간을 내어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이분을 마음에 품고, 아직 교회에 대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면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한 번쯤 전화하고 만날 수도 있겠고요. 교회 행사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죠. 한 번 더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로 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임을 듣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나에게 또한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름을 쓰시고, 이것 뭐 따로 걷고 뭐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성경책에 꼽아놓고 틈날 때마다 보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 나왔었는데 쉬고 있는 식구들 다시 한번 나오게 하겠습니다.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고 틈틈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썼으면은요, 우리 이분의 이름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동안 이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전할 때에 올 수 있도록, 내가 전하지 못하면 누군가 전할 사람 보내주셔서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식구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로 초대할 때에 함께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귀한 분을 보내주시고 주셔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길, 천국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버지 그들을 초대하며 주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는 아버지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며 도와주셔서 사랑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시키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주께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복음 열차에 같이 타기 원합니다.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정말로 천국의 구원 열차에 함께 탑승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 말씀 딱 한 절을 보았어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나눌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녀들 참 귀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사람이라면, 그 중에서 나에게만 한정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족, 특별히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태어났을 때부터 미숙하기 때문에 돌봄과 사랑과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어란 학자는 성인 인격의 한 85%는 6살 이전에 확정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치고 돌보느냐가 그 아이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는 말도 있어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를 흔든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이의 추억의 박물관에 좋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최고의 것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를 기를 때에 그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특히 아버지들에게 무엇을 주의시키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 6장 4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아비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비들에게 이런 말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가정 내 아버지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가부장이 힘이 있었지만 로마 시대에 그것은요 우리 것을 능가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물리적 힘도 있고 경제적 실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에서는요 자녀의 생사 여부가 아비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녀를 소유물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빚을 졌을 때는 자녀를 종으로 팔기도 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존중하고 그를 노엽게 만들지 말라, 굉장히 앞선 메시지죠. 과거로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뭐 지금도 약간 남아있지만 조금만 전으로 가봐도요 가부장제가 강력했습니다. 가부장 문화가 오랫동안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고 물으면은요 좋지 않은 추억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적잖이 많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떨리고 분노가 일고 잠이 안 와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과 제가 상처받은 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대전에서 아버지 학교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같이 나누다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에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했을 때 표정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에게 편지 쓰고 할 때에 눈물 흐리며 편지 쓴 사람 본 적도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속에서 아버지 위치가 참 힘들었고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각 사람마다 깊이 있구나, 그것을 봤습니다. 모든 권위는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게 되면 오용, 남용, 악용되어서 가정에 주신 축복을 최고의 잘못된 도구로 써서 상처와 또한 상처만 남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선 사회에서건 권위가 참 중요하거든요. 권위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경우 보면은요 큰 게 아니죠. 작은 거잖아요. 작은 태도의 문제, 거기에서 큰 상처가 되고 그 점점 번져서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부모에게 상처받아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말을 잘 안 해요. 대화가 단절됩니다. 얘기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꽉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그럼 부모는 더 노엽죠. 부모 고마운지도 모른다 하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 듣기가 점점 싫어요.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부모에게서 받아야 될 위로와 격려를 바깥에서 남에게 받고자 하니까 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친구들은 공감해 주거든요. 부모보다 낫거든요. 근데 친구라고 해봤자 아직 어리숙하고 문제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바깥에서 위로를 찾다가 결국은 탈선에 빠지고 엉뚱한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는 자녀에게 할 일 다 했다 체념하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자녀는 절망 속에서 거짓 위로를 찾아 헤맵니다. 가끔 새벽기도 나올 때 그럴 때 보면은요 오가다가 아니 10대 청소년들이 그때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추운데 왜 바깥에 저러고 있을까.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뒤로 말을 들어보면 집에서 부모랑 함께 있는 것보다 추위에 떨면서도 친구랑 같이 밖에 있는 게 낫대요. 그런 아이들이 가출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있다가 탈선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린 그 배경에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치관 생각인데 자녀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방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어떤 존재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을 주로 쓸 때 사용하는 말인데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소유인데 기업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시고 나누신 다음에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도 이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해서 팔았을지라도 때가 되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칙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자녀가 여호와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위탁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녀들도 하나님 소유인데 잠시 선물로 주셨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잠시의 기간 동안 기르면서 부모는 그 특권을 사용하여서 아이를 잘 기르고 그런 가운데 기쁨을 누립니다. 자녀 양육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는 법도 배웁니다.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잘 되도록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녀가 까다롭고 어렵고 할수록 무엇 생각합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존재도 아닙니다. 각각 특성을 가진 존재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잘 발굴하여 섬기고 키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내 고집과 주장을 버리고 분노와 상처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발견하여 키워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되죠.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 땅의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 길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삶 전체가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 내 삶으로 실천한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고요.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그 늘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는 텍스트북입니다. 살아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부모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입으로도 가르치고 삶으로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학교 교육이 점점 어려워져 간다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나 둘 낳기 때문에 너무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버려두는 아이, 공동체 생활에 적응 못하는 아이, 자기만한 아이,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듣고 실전돼서 검증된 말씀이 아이들에게 입술로 삶으로 가르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 이 주의 교훈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씀, 계명, 신약에서는 주의 교훈 이렇게 표현되죠. 즉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개념들 보면 아이들이 늘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성적 중심, 인류 지향, 그런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경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육강식, 승자독식이 세상의 문화로 나타나요. 물질 중심입니다. 돈으로 가치를 환산합니다.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행복한 아이가 없습니다. 불쌍해요. 처지가 그래요.
저희 때나 뭐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어진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 살면서 앞으로도 이런 세상이 크게 변화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남다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적성입니다. 자기 은사를 잘 알고 활용토록 격려해야 됩니다.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경쟁에서 이겨라가 아니라 경쟁자이건 함께 있는 사람이건 네가 섬겨서 잘 되게 만들면 너도 성공한 거다. 이런 가치관이 심어져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가 있음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토대가 쌓이게 됩니다. 부모가 주의 교훈을 익히고 가르칠 때에 자녀의 미래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떤 태도로 가르쳐야 됩니까? 잠언 22장 6절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면서 나의 삶을 통과한 것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은 그 마음 깊숙이에 마치 못이 잘 박힌 것처럼 박혀 있게 될 겁니다. 미국의 10살 아이들에게 너희들 어른들을 보면서 아쉬운 거 뭐니? 이걸 조사를 했어요. 결과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10살 아이들이 한 말입니다. 약속하고 잊거나 어겨요. 우리에겐 하라고 하고 자신들은 안 해요. 아이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듣기도 전에 미리 결정했어요. 실수하고도 인정을 안 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끊거나 가로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줘요. 불공평하게 처벌해요. 이게 애들이 한 말이에요. 미국 아이들이나 한국 아이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아, 근데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10살이면 이제 2학년, 3학년 막 그렇게 되잖아요. 아이들 때도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부모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이는 어른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잘못하고 있으면요, 애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여주거나 강압했거나 강요한 것이 아닌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 자녀로 살며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비추어져서 평생 변치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가르쳐주는 것. 그럼 잘 가르쳐주면 애들이 그대로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바른 훈계가 더해져야 됩니다. 가르침과 함께 교육에서 꼭 필요한 요소는 훈계예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르침만 아니라 바른 훈계도 꼭 필요해요. 잘못된 것은 교정해 줄 수 있도록 좀 약간 무리스러운 수단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훈육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책 제목이 있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 무척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좋아 보여요. 의미가 뭔지는 알겠죠.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폭력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감성적이고 좋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3장 2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매를 아끼지 마라. 징계하는 채찍이 있어야 된다. 이거 보면은 잘못하다가 제가 몰매 맞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천사입니까? 천사처럼 보이는데 크다 보면은요, 아이고 그 뒤에 마귀가 달려있네 이거 보잖아요. 아니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아이의 삶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잖아요. 채찍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하나 학자가 풍자적으로 이 토들러 기어다니는 아이의 재산 법칙
그 아이의 소유에 대한 생각 몇 가지를 정리해놨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내 거다. 내 손에 있는 건 다 내 거다. 내가 너에게 받은 것도 다 내 거다. 내가 조금 전에 가졌던 건 내 거다. 내 거는 조금 더 네 것이 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만들 때 사용한 건 다 내 거다. 내가 먼저 본 건 다 내 거다. 내가 놀다가 내려놓은 것도 내 거다. 부서진 건 네 거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아주 풍자적으로 정리하는데 애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소유욕이 있고요.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요. 내 거 아닌데 남의 거 내 거를 우기면서 울고요. 아 그럴 때 볼 때마다 아유 이걸 어떻게 줘박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가르치고 훈계하고 벌주고 가르쳐야 되죠.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미련한 것을 빼줘야 됩니다. 농사할 때 도리깨질하는 거 보셨죠? 요새는 잘 못 보지만 저는 종종 봤습니다. 도리깨질할 때 보면은요, 아니 저 나달에 저 무슨 힘이 있다고 도리깨로 팍팍 때릴까? 딱 하면 회전이 싹 먹어갖고 이것도 스냅을 잘 줘야 돼요. 싹 하면 스냅이 딱 먹어갖고 딱 떨어지는데 다 깨져서 없어질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껍질만 벗었지 나달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보면 그 생각한 거예요. 아, 미련한 것을 벗겨줄 때는 메타작이 필요한 거구나. 아, 저 어렸을 때 많이 맞았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징계하는 채찍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손찌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잡히는 대로 때리고 분노하라는 게 아니에요. 징계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도구도 분명하며 잘못을 인정시킨 후에 훈육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징계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분풀인지 진짜 훈계하려는 건지. 평소 올바른 기준을 가르치는 게 우선입니다. 주의 교양이 우선적이죠. 또 잘못했을 때 경고도 해줘야 됩니다. 너 그랬을 때는 맞을 거야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실수일 때는 인정하고 봐줘야 됩니다. 실수한 거거든요. 유리창 깼다고 뚫으면 안 되잖아요. 실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이 분명한 것이면 다뤄야 됩니다. 죄를 지적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 매를 때린다 할지라도 뭐 뺨을 때린다든가 머리를 때린다든가 모욕적인 거 하면 안 됩니다. 맞는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손바닥, 엉덩이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고집 센 애들 있어요. 방향을 잘 잡아줘서 맞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김정한 목사님 그 책에서 아이를 훈계한 얘기 나오는데 아, 김 목사님은 주로 혁띠로 때렸더만요. 무식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혁띠는 면이 넓기 때문에 때릴 때 아픈데 심한 상처가 나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때릴 때 한 상처는 그 빗자루를 많이 때리셨는데 빗자루는요 요즘처럼 그 아니라 그 있잖아요 이거 막 엮어서 만든 거 소리는 심하고 맞는 티는 나는데 심하게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빗자루가 1년에 남들이 한두 개한테 우리는 한 대여섯 개씩 썼습니다. 그냥 큰형 작은형 저 삼형제가 열심히 말썽을 부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억하는 우리 어머님이 절대로 손을 쓰지 않았어요. 항상 그것만 썼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가르칠 때에 훈계를 할 때에 손을 쓰게 되면 어머니 자체가 흉기가 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자체를 미워하게 되고 어머니의 손만 보면 두려워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자기를 다룰 때 쓰는 도구가 있고 그것을 가지러 가고 오는 사이에 내가 잘못했구나, 무엇 때문에 잘못했을까, 무엇을 빌어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집마다 오늘 어린이날 기념으로 채찍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꽃을 드셨어요. 훈계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맞는지 알려주고 적절하게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계할 때 꼭 더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훈계가 꼭 필요할 때 또 징계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바에 따라 지혜롭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고 할 때에 그 매는 정말로 중요한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녀 키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자녀, 미래 다 맡겨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원칙 갖고 자녀를 기르며 양육하여 승리하는 가정, 열매 맺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